경기 시흥경찰서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검거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시흥시 장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아내로부터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자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가 흉기를 들고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자해로 인한 상처를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